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4일 오전 8시 33분입니다. 어제 밤에 유동규 전 성남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배임 및 뇌물 혐의로 구속됨으로써 이제 완전히 이 판도라 상자가 열리는데 그치지 않고 둑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둑이 터져서 여기에 휩쓸려갈 사람들이 생기겠는데 가장 중요한 인물인 이재명 전 성남시장 현 경기도지사는 이 경류에 과연 견딜 수 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더구나 어제 구속영장이 발부됨으로써 그 구속영장 내용이 경쟁적 보도의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전개하는 논리는 하나의 방향입니다. 즉 유동규 씨가 이렇게 뇌물을 받고 이렇게 배임을 해가지고 민간업자들에게 4천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보도록 한 것이 그의 독단적 결정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 지사의 지시냐, 아니면 두 사람이 공모했느냐는 거죠. 지시했다면 배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 수사가 진행될 때, 즉 이재명 소환이라든지 그보다 더 심한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이런 식으로 수사가 확대될 때 이재명 씨가 정치적으로 견딜 수 있느냐? 그럼 대선판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민주당 경선은 거의 이재명 굳히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수사가 계속 가속도가 붙는다.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 대선판이 이제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일면 머리 기사가 어마어마합니다. 제목이 녹취록엔 700억 약정, 구속영장엔 8억 뇌물, 김만배에게 받은 5억 등 적용, 화천대유의 특혜 배임 혐의도 배임보다도 뇌물 혐의를 더 앞세우는 제목입니다.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는 유동규가 특혜를 준 대가로 화천대유로부터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을 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런데 구속영장은 그 중에서 돈을 받은 이 5억 원을 뇌물로 보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액수가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8억, 700억, 또 나중에 다른 기사에는 이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화천대유에서 100억 원을 주었다. 그럼 100억, 8억, 700억, 4,400억. 그래서 이것은 당군 이래 최대의 사익 편취 사건이 아니라 최대의 정계, 관계, 그리고 언론계, 여기는 대법관까지 끼어가지고 최대의 복마전으로 밝혀지고 결국 이 사건의 큰 흐름은 설계 이재명, 감독 유동규, 주연 김만배, 조연 권순일, 뭐 박영수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대장동판 오징어 게임이란 게 점점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동아일보가 보도한 내용은 이겁니다.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2015년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의 민간사업자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대주주, 아이고 앞에 뭐가 이게 많습니다. 타이틀이 김만배 씨에게 편의 제공이라 하지만 특혜겠죠. 편의 제공을 대가로 대장동 개발 이익의 25%를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고 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특혜를 받은 대가로
25%의 개발 이익을 받는다. 아니, 25%는 성남시가 가져가서 성남 시민들에게 나눠 줘야 될 돈인데, 이걸 유동규 씨가 받기로 약속했다고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고 보도를 한 겁니다. 물론 김만배나 이쪽에서는 이걸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유전 사장 직무대리는 지난해 10월에는 김 씨를 찾아가 당시까지의 개발 이익 25%에 해당하는 약 700억 원을 요구해서 지급받기로 합의를 했으며, 700억 원의 일부인 5억 원을 먼저 받았다. 그래서 5억 원은 뇌물로 이번에 구속영장에 기재되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 팀장 김태훈 4차장 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 혐의를 적용을 해가지고 구속수감을 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라는 것은 그 액수가 범죄 금액이 5억 원을 넘을 때 적용되는 것이고, 50억 원이 넘으면은 배임액 또는 뇌물액이 무기징역까지 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은, 유동규 전 사장 직무 대리는 대장동의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업무를 총괄하던 2015년 3월경 김 씨, 이때는 성남시장 이재명입니다. 김만배 씨에게 개발 이익의 25%를 받는 대가로 화천대유축 컨소시엄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 동아일보 취재는 검찰 수사, 그리고 국민의힘이 입수한 녹취록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유전 사장 직무 대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가 특혜 제공 등에 반대하자 담당 부서를 기획본부 산하 전략사업실로 이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대로 설계를 할수 있도록 조직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뒤 컨소시엄 선정위원들에게 화천대유 측에 유리한 점수를 부여하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 이익 상한선은 제한한 반면에 나머지 초과 개발 이익을 환수를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천화동인 1호 내지 7호에 배당되도록 했다는 겁니다. 요게 배임의 핵심입니다. 즉, 이렇게 함으로써 성남시에 피해를 주었고, 민간업자들에게는 특혜를 주었다, 이거죠. 이런 주장에 대해서 유전 사장 직무 대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김 씨와 대화하며 700억 원을 줄수 있느냐고 농담처럼 이야기한 것이고, 실제로 약속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고 하는데, 이건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규명이 되겠죠. 유동규 씨는 대장동 개발 외에도, 요게 또 중요합니다, 2013년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가지고 시행사 격인 위례 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 씨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3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억과 5억은 장소가 다릅니다. 그걸 합쳐서 8억입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김 씨가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했던 박영수 전 검찰 특검 인척이 대표인 한 분양 대행업체에 100억 원을 전달한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천대유가 시행한 5개 블록의 대장동 아파트 분양 대행을 독점한 이 회사의 대표가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에는 박전 특검의 아들이 근무했다고 합니다. 박전 특검은 이 인척이 운영하던 코스닥 상장사의 고문으로도 활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틀이 이재명 설계, 유동규 감독, 김만배 주연, 권순일, 박영수 조연으로 지금 윤곽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사가 좀 일찍 진행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민주당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가 유리해지지 않았을까요? 근데 수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은 이낙연 후보로 보입니다. 이낙연 후보 측이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민주당의 내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